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공유경제.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장과 함께 공유경제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유경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5년 3,3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유경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숙박공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이제는 기존의 힐튼 등 호텔 대기업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숙박업체로 성장한 에어비앤비와 다윗과 골리앗처럼 맞짱을 뜨겠다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코자자. 코자자를 창업한 조산구 대표를 만나 어떤 구상을 갖고 에어비앤비와 경쟁을 하려는 것인지, 이 사업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코자자는 국민 숙박 공유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한국을 여행할 때 집처럼 편하고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빈방 있는 누구나 코자자에 무료로 방을 올려놓으면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돈도 벌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은 호텔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다양한 숙소 중에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경제적이면서도 편하고 동네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있는데요. 한국판 에어비앤비면서 에어비앤비하고는 다른 한국의 최적화된 숙박 공유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5년, 30년 동안 인터넷을 전공하고 그쪽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스마트폰 보급이나 IoT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온라인의 인터넷이 오프라인, 우리 삶으로 빠르게 파급될 것이라는 걸 알았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했다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삶을 공유할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유 경제가 큰 흐름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공유경제 쪽에서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뭐 차량,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금융 등이 있는데, 한국의 실정,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외래인 숙박시설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숙박공유가 가장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해서 숙박공유 코자자를 하게 됐습니다. 숙박공유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돌이켜보면 미국에 사는 5-6년 동안 스타트업을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식으로 서울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지금 돌이켜보면 서울과 실리콘밸리는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야 이런 것 같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뭐 공통된 거는 S로 시작하는 것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선구 대표는 LG유플러스와 KT에서의 임원 경력과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 공유경제라는 흐름을 보고 지금의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당연히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에어비앤비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산구 대표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국에서만큼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로컬에 집중하고 코자자의 장점인 한옥으로 차별화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코자자를 통해 한옥에 방문했다. 조산구 대표 역시 글로벌에 욕심이 있지만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목표는 글로벌보다는 안정화에 좀 더 가깝다. 그렇다면 조산구 대표가 그리는 코자자의 미래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대표적으로 수수료 서비스, 그러니까 예약 수수료가 대표적인데요. 저희가 에어비앤비라는 글로벌 회사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나름대로 좀 고객 가치 차원에서 가격이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숙박공유지만 에어비앤비하고 좀 달리
게스트한테는 수수료를 안 받고 호스트분에게는 그 매출량에 매출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국민 숙박공유 플랫폼으로서 접근을 해서 궁극적으로 단순하게 숙박 예약 서비스가 아니고 관광, 체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한 원스톱 토탈 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숙박 예약의 수수료가 아닌 다른 그 서비스에 대한 그 수익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국에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호스트 대리 서비스라는 걸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청소 서비스나 아니면 게스트하고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대리해 줌으로 해서 숙박공유가 힘든 분들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는 그런 어떤 사업 모델도 저희가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자자가 4년 반 됐는데요. 그동안 실은 성공했다고 하면 앞으로 큰 성공을 위해서 생존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게 성공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이 시장이 열릴 거라는 어떤 확신, 그런 비전, 그리고 그거를 같이 하는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에어비앤비라는 거대한 35조 원의 가치를 갖는 글로벌 회사와 인바운드 외국인을 외국인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인바운드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국내 중심으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코자자 이런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고객 가치를 만들어서 국내 최고의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숙박 공유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그 성공적인 공유 경제 모델을 일단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한국 어디를 여행하든 정말 경제적이면서도 편하게 안락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한국 관광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숙박에다가 다른 관광 여행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숙박 이상의 새로운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유 서비스로서 발전하고자 합니다. 조선구 대표는 정부 규제, 골리앗 같은 경쟁자 등 많은 걸림돌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며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국의 로컬 기업으로서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한옥 스테이를 정착시킨 만큼 앞으로는 글로벌 사업자로서 다윗을 넘어 골리앗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즐겁게 세상을 이롭게를 모토로 젊은 멤버들과 어울리며 나이는 숫자의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구 대표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그려본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